제가 독립출판으로 여행책을 만들었습니다. 예전부터 외국인 여행객분들이 저에게 한국에서 가보면 좋을 것들을 알려달라고 많이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언젠간 한국 여행 콘텐츠를 만들어보는 게 제 목표였는데 익숙한 영상 포맷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책으로 만들어보게 됐습니다. 이 책에는 K-POP과 관련된 장소뿐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맛집, 카페, 귀여운 소품샵, 공방 같은 볼거리, 즐길거리를 다 넣어서 책을 보시면 아마 실제로 한국 친구가 가이드해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You are not just buying a book. You are having your own personal tour guide for only $25. 영어 버전은 이 웹사이트에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일본어 버전은 큐텐, 라쿠텐, 야후재팬 웹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초판 구매하신 분들은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도 함께 넣어드려요. 작년에 이 책을 만드는데 제 시간을 다 바쳤는데요. 만들고 결과물이 나오니까 뭔가 굉장히 뿌듯하고 아 나는 이런 콘텐츠 만드는 걸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요즘은 독립출판이라고 해서 누구나 책을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관심사를 책으로 한번 만들어보면 그게 커리어도 되고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책이 만들어지면 또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기회들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아끼는 지인들에게는 만날 때마다 너도 책 써봐라, 유튜브 해봐라, 블로그 해봐라 계속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올해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책을 만들었던 과정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처음 했던 일은 컨셉과 타겟, 출판 형태를 정하는 일이었어요. 먼저 책 컨셉을 정했는데요. 같은 여행책도 에세이 형태가 있고 정보 전달 형태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다꾸하는 것처럼 사진이랑 정보를 좀 아기자기하게 꾸민 그런 귀여운 느낌으로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제 책의 타겟은 제 영상을 봐주시는 외국 시청자분들 중에서 한국 여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K-POP 아티스트들을 좋아하는 다른 팬들도 공통적으로 같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또 제가 좋아하는 장소들, 자주 가는 가게들 같은 그런 장소도 소개하면서 제 책만의 색깔을 만들어보려고 했어요. 그 다음은 이걸 전자책으로 만들지 아니면 인쇄해서 실제 책으로 만들지 출판 형태를 어떻게 할지 고민했는데요. 여행책은 또 들고 다니면서 보는 매력 있잖아요. 그래서 1인 출판으로 제가 직접 인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했던 일이 목차를 작성한 거였어요. 낙서하듯이 두서없이 일단 막 나열해서 적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한 챕터로 만들었고요. 이런 챕터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배치를 정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목차별 소개하고 싶은 장소들의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사진을 넣고 싶은 장소에는 전부 다 연락을 돌려서 사진 촬영을 제가 해도 될지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장소 컨택을 다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진 촬영을 하러 다녔어요. 사진 잘 찍는 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사진 촬영을 같이 해줬고요. 보시면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대부분 깨알같이 제가 다 있습니다. 사진 찍으면서 동시에 저는 한국어로 글을 쓰고 그걸 영어로 번역했는데요. 완성도 높은 책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보고 이제 영어로 번역해 줄 수 있는 외국인 친구들이 번역을 진행을 해줬고요. 그렇게 이제 원고가 준비되면 책 디자인은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작업할 수 있어요. 제가 배워서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출판을 전문적으로 하셨던 디자이너분을 소개받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이 어느 정도 완성됐을 때 미국에 살고 있는 에디팅 경험이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프루프리딩이랑 마지막 에디팅을 진행했어요. 어느덧 가을이 되고 비가 오는 날입니다. 오늘은 여기 디자이너 사무실에 와서 밥 먹는 중. 진짜 궁금해.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오타나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디자인을 종이로 다 인쇄해서 계속 읽으면서 체크했고요. 아니 이게 화면으로 봤을 때 뭔가 완벽하게 한 것 같았는데 종이로 또 인쇄해서 보니까 수정할 게 이만큼이나 보이는 거예요. 저도 다 손으로 하나하나 다 그린 거예요.
파프래요. 여기는 막 이런 색이고. 집에 와서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진짜로 이제 내일은 이 파일을 인쇄를 해야 돼서 마지막 진짜 최종이라고 생각하고 쭉 읽고 있어요. 끝났어요. 이제 끝났잖아. 헉! 이제 드디어!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눈물 날 것 같아. 갑자기 이걸 보내는데 약간 왜 울어? 아니 눈물 날 것 같다고 하니까 몇 개월이죠? 원래는 여름 휴가 전에 휴가 전에 다 끝날 거예요 이랬는데 지금 11월이야. 인쇄하려면 인쇄 업체를 찾아야 되는데요. 파주 출판단지 쪽에 그런 인쇄하는 회사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방금 여기 인쇄소 사장님이랑 전화를 했는데 제가 표지로 사용하려고 했던 종이가 완전 품절됐대요. 국내에서 못 구한다고. 요즘 막 원자재값 높아지고 종이값도 그래서 계속 오르고 있는데 큰 회사들이 종이를 미리 다 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종이로 예쁘게 나오게 찾아보신다고 했어요. 제가 완전 형광 연두색으로 만들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일반 프린터기로 인쇄해서 색깔이 좀 탁한데 형광 연두색일 거기 때문에 약간 이런 색이겠네. 색이 뭔가 쨍하게 나오는 종이를 사용하려고 해요. 당일에는 직접 가서 인쇄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도 했는데 인쇄 공장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눈으로 보니까 그 뿌듯한 감정이 더 컸어요.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팔 것이냐, 그 유통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아마존이었어요. 미국 아마존에는 FBA라고 해서 책을 아마존 창고로 보내면 아마존에서 알아서 주문, 배송, 뭐 CS 이런 걸 다 대행을 해주거든요. 아마존 계정을 만들고 거기에 제 책을 등록하고 이제 모든 게 다 승인을 받아서 소량으로 미국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창고에 무사히 입고가 되었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전에 좀 판매를 하다가 계정에 좀 문제가 생겨서 아마존에 문의를 했더니 그냥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랑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내부적으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직접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쇼피파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구독하는 것처럼 일정 금액을 내면 엄청 쉽게 웹사이트를 만들고 결제 시스템이나 뭐 보안이나 이런 걸 다 쇼피파이가 해주는 거예요. 엄청 만들기가 쉬웠어요. 정말 저를 갈아서 이 책을 만든 만큼 이걸 보시고 한국 여행을 하실 때 여행객분들이 좀 더 재밌고 즐겁게 서울과 강원도를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책과 관련된 업데이트들은 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진행을 할 테니까 거기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앞으로도 제 이야기 많이 지켜봐주세요. 저는 또 올게요. 안녕.